안녕하세요. 무슨 말 아시라프입니다. 자, GPM 나온 제품인데요. 이게 지금 43T 강화기예요. 열처리죠. 제가 기아가 어디 나간지 몰랐는데요. 진짜 나간지 몰랐는데 옆모습을 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옆모습. 자,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가고 있는데, 쫙! 여기 보시면 옆에가 뭐 갈렸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쭉 가다가, 위에 갈렸을 거예요. 이쪽 갈렸죠. 이쪽. 그쵸, 갈렸죠. 이게 갈렸죠. 이거 좀 없죠. 그 옆에서 봤을 때 직각을 튀어나온 데가 쏙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네 칸 정도 나갔네요. 이거 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안에 숨어 있어요. 이 안에, 갈린 게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이 기아 갈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베벨 기아하고 링기아를 이제 교체해가지고, 교체해가지고 다시 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레벨 5로 돼가지고 앞바퀴 너무 들었거든요. 앞바퀴 들면은 중심이, 무게 힘이 다 뒤쪽으로 오기 때문에 뒤쪽에 무리가 많이 가죠. 그래서, 그렇죠. 뒤쪽으로 옵션도 달았으니까 좀 무게도 약간 뒤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기어를 교체해서 강한 기어로 하려고 합니다. 아, 저기 진짜 여기, 그쵸, 남은 기아들이 있네요. 자, 한번 닦아볼까요, 손으로? 아우, 진짜로 기아가 나갔네요. 그쵸. 야, 그래서, 자, 일단 요 회원님, 우리님께서도 이제 내용을 알고, 통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쳐달라는 내용으로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쁜 차, 잘 가는 차인데 아쉽네요. 일단, 기아 교체하기 위해서는 제고 번호 1043TS를 구매하셔서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교체 진행할게요. 오케이.